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도심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일주일 사이 4번이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친딸의 성폭행한 혐의로 7년을 복역한 55살 안모 씨. 지난 1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안 씨는 의도적으로 전자발찌 수신기를 잇따라 작동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. 지난 4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전자발찌 수신기를 제때 충전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. 오후 5시엔 아예 전자발찌 수신기를 집에 둔 채 나와 1시간 넘게 감시를 피하며 활보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보 아니겠대.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속당한 삶을 스스로 살기를 싫어하니까. 하루에 세 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안 씨는 일주일 뒤 또다시 수신기를 집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. 그제 새벽 4시에 감시망을 벗어난 안 씨는 오전 7시 반까지 연락이 끊겼다가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 보호관찰소는 안 씨가 연락 두절된 지 2시간 만이 지나서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광주 권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선범죄자는 모두 64명.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